인그램의 수혜일치부터 가겠습니다. 수혜일치고요. 수혜일치. 자, 몇 번? 41번부터요? 네, 41번부터 가볼 겁니다. 자, 수혜일치를 먼저 볼게요. 내용 정리를 위해서 할게. 자, 수혜일치 해가지고 수. 시험 문제 이제 수가 나오면. 수혜일치에서 너희들이 체크해야 될 거, 첫 번째 포인트는 수식어구를 묶는 겁니다. 주어가 나오고요. 요게 이제 수식어구가 나와. 요거 괄호 묶어야 돼.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수식어구를 묶었으니까 요 주어랑 요 동사랑 일치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동사의 주어는 바로 앞에 있다, 멀리 있다. 멀리 있다. 멀리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요걸 뭐라고? 수식어구라고 해요. 수식어구. 얘를 수식하는 거겠지? 자, 여기 들어가는 수식어구. 여섯 개. 형용사. 오케이? 리키 큰 바마. 괜히 거짓말이야. 형용사절. 형용사절이야, 전부 다. 그럼 뭐가 들어가냐, 이제. 언니 있나, 언니? 언니 없어요? 자, 니네 언니야. 예를 들어서. 새벽이가 니네 언니야. 새벽이가 언니인데, 새벽이가 저기 결혼한 거죠. 저기, 재준이랑 결혼했어요. 둘이 결혼했어. 저희, 새벽이 남편이 재준이야. 네,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유엔이 뭐라 그래요? 뭐라 불러? 내용이 매형이라고 불러. 형부지, 형부? 형부가 군인이야. 군인인데 어디가? 싸우러 가. 싸우러 어디가? 전투 간다. 형부가 어디 간다고? 전투 간다고. 형부 어디 간다고? 전투 간다. 형부 어디가? 전투 간대. 형부 어디가? 전투 간대. 형부 전투 간대. 자, 쓰세요. 형. 분, 전, 투, 간, 대. 아, 요걸 묶어야 돼. 자, 형이 뭔지는 알지? 형이 뭐야? 오케이. 분이 뭐야? 분사. 그렇지. 전은 뭐겠어? 전치사. 오케이. 전치사 명사. 자, 전치사 명사. 투는 뭐겠어? 부정사. 그렇지. 얘가 뭘까, 얘? 간기 관계 대명사. 오케이. 관계사. 관계사. 대명사. 그러면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대명사. That. 대.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나오면 이것들을 묶는 겁니다. 그렇죠? 얘네들을 묶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주어랑 동사랑 일치시키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선행사가 하나 나오고요. 선행사는 명사죠? 그 다음에 관계사가 붙어요. 관계사, 관계대명사가 되는. 주로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여기 동사. 그러면 이 동사는 어디다 일치시켜야 돼? 그렇지. 여기 선행사에다 일치시켜. 그러니까 선행사를 찾으라는 거지.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게될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진 게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말이 통해야 돼. 다음. 3번입니다. A of B 형태가 나옵니다. A of B. 명사 A of B. 이렇게 나오면 주어가 A야, B야. 이에 원칙. B의 A야, B야. 주어는. A요 A of B. 이러면. A 그렇지. 자, 원칙은 주어가 얘야. 얘가 주어야, 원칙. 원칙이야. 왜 그러냐면 오브 비를 묶을 거니까. 근데 예외로 요 비가 주어인 경우가 있어요. 얘가 이제 주어인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어. 예외야. 그럼 이제 요것만 외우면 돼. 원칙이 많을까? 예외가 많을까? 원칙이요. 그렇지. 그럼 뭐만 외우면 되는 거야? 원칙이요. 아, 예외. 그렇지. 많은 걸 외우세요. 네. 자, 예외로 외우면 되지?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모래 분해.
모래 분해. 학교 갔는데 모래 뒤에서 뿌렸잖아. 학교 갔는데 모래 뒤에서 뿌렸어요. 기분이 어때? 분해.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에이, 왜 이래? 참, 좀 봐라. 모래 분해. 새벽 학교 갔는데 뒤에서 재준이가 모래 뿌렸단 말이야. 새벽 기분이 어때? 분해, 분해, 분해. 근데 공교롭게 그 모래가 오른쪽 눈썹에 들어가잖아. 뭐 하는 것처럼 그래. 자, 모래 분해. 올 눈썹에. 그렇지. 했잖아. 모래 분해. 오른손에. 모래 분해. 오른손에. 자, 이놈 한국이에요. 하나가 많이 나온 게 a number of. a number of. 그다음에 a lot of. 이런 것들. 뭐 많지만 너무 많은 걸 외우면 기억이 안 되니까. a number of 그러면 주어가 뭐라고? 다시 다시. a number of 뒤에 명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주어가 뭐라고? 넘버야, 명사야. 지금 명사. 이거 하고 있잖아. A of B에서 B가 주어인 경우를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주어란 얘기야. 알았지? 아, number of. 뒤에가 주어야. 오래번에 올렸음에. 자, 얘는 뭐야? 뭐. Most. Rare. Rest. 분수. Have. 숫자. 분수 알잖아. 그다음에 all, none, some, 월남성 at. any. 그렇지? 얘네가 여기 오브 명사 이렇게 나왔어. 그럼 주어가 뭐라고? 주어가 뭐라고? and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라고. 네. 이거 네. 외우면 된단 말이야. Whatever known as being a number of, a lot of. 뒤에가 명사다. 뒤에가 주어다. 뒤에가. 알았지? 그 외운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앞에가 주어다, 앞에가. 그렇지? 자, 그렇게 외우실 거고. 이게 3번이고요. 4번. 5번까지 있어요? 괜찮아. 다쓸수 있어. 명사절은 5개가 있는데요. 제가 시험 봤는데. 명사절 5개. 명사절 5개. 100원. 외운 사람. 명사 5개, 500원. 5개라니까? 오케이, 대절 관계사절. 대명사절. 땡! 대명사절이 어딨어?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지. 의사가 되고 싶다고? 어디 와이 갔네? 어디 갔네? 대명사. 안한 것처럼. 갑자기 의대 간대, 의대. 의대 의대 간대, 의대. 간대. What? What? 왜 가, 네가? 집에서? 해봐. 의대 what? 왜 해봐? 의문사절, 대문사절, 왁절. 의대 what? 왜 해봐? 했지? 왜가 뭐야? 처음 한거 아니잖아. 왜 와이? 다시, 여기 의문사절이죠? 요거 대가 뭐야? 그렇죠. 대절이요. What? What절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왜가 뭐야? 와이 인지, 아닌지. 웨덜 그렇지. Whether랑 같은 게 if가 있죠. 그 다음에, ever. 요세 가지 와이 외워봤어. F 이븐 Whatever. 에바 Whoever. Whichever. 아 에바라는 그 영어 선생 있잖아. 방송이 있죠, 방송. 됐었지? 5번. 5번은 자꾸 반복하니 괜찮아. 5번은 도치구문입니다. 도치. 도치구문. 주어가 앞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주어가 안 나오는 경우 뭐가 있냐면, 저보세요. 부사가 앞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 앞에 걸 보고 찍은 게 아니라 도치가 됐으니까 요 뒤에 게 주어예요. 그럼 요걸 보고 수를 맞춰라. 그럼 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야? 5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혜 침묵 기본이니까 잘 나옵니다. 되셨어요? 이제 다 썼으면 이걸 지워야 됩니다. 빨리 쓰셔야죠. 수혜지가 제일 쉬워. 묶을 줄만 하면 돼요. 묶을 줄만. 거저먹기야, 거저먹기. 위에 있잖아. 오바야. 이제 물어볼 거야. 좀 이따. 뭐라고 나오는 스미? 뭐라고 나오는 스미? 오케이. 뭐라고 나오는 스미? 한번 전달해. 형분 전달해? 위대 원? 위에 봐. 오케이. 높은다. 위대 원 위에 봐. 좀 이따 이거 리뷰 테스트 할 때 나오겠죠. 위대 원 위대 원 위에 봐. 형분 전투가 안 돼. 지울 때? 네. 자, 그러면 몇 문제만 더 풀어보고 잠깐 죽일게요. 자 갑니다. 자 A 나왔다. A 보세요. 자 41번 Race하고 Races야. 뭘 묻는 거야? 뭘 묻는 거야? 오래 수, 동사의 수를 묻는 거 아니야? 됐니? 그럼 주어 찾으라는 얘기죠? 어? 주어가 어디 있는지. 주어는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멀리 있다. 자 어디 있을까 주어가? The last is 에? 주어 어디 있을까? 아 저기 있네요. 500 채널. 오, 그냥 500 채널. 텔레비전 서비스즈. 이 서비스즈. 다음에 billions of website and an endless stream of opinion. 자 보세요. 지금 몇 개 나왔냐면 A, B, C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전치사 명사 이런 거 묶은 다음에 자 이렇게 from every media source 전치사 명사 묶은 다음에 about the latest political the social scandal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A, B, C가 주어야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요. 오케이 답은 race. race가 되는 거죠. 또 몇 번? 43이요. 43번. 43번 갑니다. 43번 더. 자, Reeve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를 보라는 얘기죠? 갑니다. 주어 찾아볼까? 주어 어디 있어요? What? What? 뭐야? What? 아까 배웠잖아. 이제 What? 뭐 해봐. 이제 What? 해봐. 오케이. 명사절은? 아까 설마 안 했나? 명사절은 무조건 단수야 복수야. 단수 취급합니다. 명사절은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Leaves 그냥 되죠? Leaves. 자, 그럼 어디까지 묶는 거냐? 명사 이렇게 묶어야죠. What we can observe is in animals is combined. 이거는 분사죠. With our capacity. Emphasize from our own experience. 자, 중간에 껴들어간 건 콤마 콤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삽입된 거니까 버려 요 쫙. 이렇게 버리면 애초에 묶는 게 what부터 해서 animals까지가 전체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고 그러니까 전체 what절이 주어니까 단수로 취급해서 lives 이렇게 하지. 넘 45번 자 45번 자 아하고 이즈니까 마찬가지로 주어 찾으라는 얘기야. 그치? 자, in some part of Europe 괄호 묶고 버려. However 버려. 자 여기 나왔네. 자 봐. A of B네. 맞아요? A of B인데 The concept of patient right야. 그럼 아까 외운 거에 있어 없어? 뭐라며 올라섬에?
그다음에 a lot of, a number of. 그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면 주어가 뭐라고 그랬어? A야 B야? A가 주어지? 그러니까 이렇게 괄호 묶는 거잖아. Of patient right를 괄호 묶어요. 그럼 주어가 얘란 얘기야. Concept. 단수의 복수야. 완전 쉬운데. 완전 쉬워요. 아, 몇 번? 46번. 40. 6번. 46번은 이게 수일치에 상관없는 건데 여기 잘못 들어갔어요. 예스. 민지가 뭐야? 의미하다. 이거 명사로 쓰인 건데 이거 잘못 왜 들어갔어요? 민지는 수단 방법이란 뜻이죠. 수단 방법이고요. 그냥 맞는 거지 이거. 명사야. 민지 수단 방법. 여기는 뭐 지워버려도 돼. 잘못 들어갔어. 다음. 47번 갑니다. 해지하고 해브니까 주어 찾으라는 얘기예요. 어? 주어 어딨어? 이거 어, 와드 해버리니까. 어? 주어가 있어. 의대 와드 해봐. 뭐, 그 중에 뭐야? 왜더? weather. 여기까지죠. weather. weather절이지? 명사절? 단수 취급. 답은? 네. has. 다음. 49번. 49번 갑니다. 49번. 수일치는 쉬워요. 틀리면 안 돼. 자, 주어 찾아. 주어. 딱 클리셰라고 해서 맨 앞에 있는 게 일단은 좋은 거야. 클리셰. 그래서 전치사 명사 문담에 about teachers learning as much as their pupils까지 다 보는 거야. 그럼 얘가 주어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야? 답은 이해지. 다음 51번. 자, 갑니다. 51번. 워스트가 뭐예요? 워스트 볼. 놓치면 되네. 오, 이거 어떻게 그러지? 워스트가 형용사죠. 얘는 형용사잖아, 워스트가. 그지? 그러면 주어가 어디 있는 거야? 얘지. 얘가 좋아요. 그, 이것도 얘네. A of B 형태네요. 그지? 근데 외운 거에 없으니까, 요 뒤에를 괄호 묶고, 주어는 얘지. 그럼 트리트먼트 단수의 복수야? 단수죠? 이건 뭐야? 오하지. 맞은 거죠? 네, 쉬우니까 좀더갈수 있네. 자, 다음. 52번 갑니다. 52번. 51번 똑같이 동사네. 주어 찾으라는 얘기예요. 주어 어딨어? This lack. 일단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잖아. 오브 나왔지만 외운 게 아니죠? About information. 그 다음에 all the hidden consequences of what we buy. 이 괄호 묶었어. 주어 어딨어? This lack. 얘가 주어죠. 답은? Insulate. 답. 53번. 자, 여기 is가 동사예요. 앞에 보자. Behind the word, behind the words. 이 전치사 명사예요. 그럼 주어야 아니야? 네? 얘는 주어야 아니야? 얘는 부사지, 부사. 부사구야. 그럼 주어 어딨어? An exotic impact가 주어네요. 그럼 impact가 하나야? 답은 is 맞는 거지. 네. 다음. 54번. 갑니다. 54번. 똑같이. 더 주네요. 자, words and language. 이게 주어죠? have 동사죠? tremendous power.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어죠? as부터 맨 끝까지는 부사죠. 자, as는 뭐뭐처럼 그런 얘기네. 자, 이 더즈가 동사고 이 더즈의 주어가 어딨어? 에즈가 주어는 아니잖아. 주어 어딨어? 인텐트가 주어죠. behind them. 인텐트는 단수의 복수야? 단수야. 그럼 더즈 맞은 거지. 네? 두가 아니라 더즈 맞은 거야. 다음. 55번. 자, need, needs. 자, 동사야.
자, 주어 찾으라는 얘기죠. Larson and his colleague. 얘 주어네. 얘네 둘이. Study. 연구했습니다. This transformation. 이것을. 자, to see. 확인하기 위해서. 뭐인지 아닌지. 그것이 happen. 일어나는지를. 자동적으로. With age. 나이와 함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었죠. 여기서 if의 뜻은 인지 아닌지. 다음. 오와 또 if 나오네. If the unfolding ability 얘가 다시 주어죠. 요 안에서 to direct to one's thought 사람의 생각을 direct 지시하는 toward a chosen task 주어진 일 쪽으로 생각을 지시하는 능력이 얘가 좋아요? ability가 좋아요? ability가 하나야 두 개야? ability가 하나야 두 개야? 어? ability 단수의 복수야? 단수야 답은 needs죠. ability의 동사가 needs가 되는 겁니다. Some help from parents and children themselves. 자, 그러면 이 구절이 두 번 나온 거예요. 자, 크게 묶어주면 여기서 여기 한번 묶고 여기서부터 맨 끝에까지 한번 묶는 거예요. Larson하고 동료가 이 변형을 연구했습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if 두 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됐나요? 네. 자, 56 몇 번? 56 넘어가? 4번.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